1,000원이네, 단위가. 54,000원, 54,000원. 이거 의미 없죠, 이거?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사기치지 않는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떨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장중 폭락주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 그리고 의료 AI 섹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전병주님, 칸베이어의 나비현덕님, 주린이처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멤버십 공유 종목을 하나씩 멤버십 등급별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감시양 이거 무조건 강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한번 신청해보시고 이 모든 혜택이 구글 멤버십 18,000원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삼겹살 한 줄 드실 바에야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래요.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4,055원에 이렇게 하한가로 내려갔는데 시가총액 보시면 처참합니다. 4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고 매출액 역시나 나지 않죠. 매출은 나지 않고 뭐 단기순이익이 매출액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뭐 이거 투자를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상장시켜준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부채비율 뭐 유보율 엉망입니다. 엉망이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사실상 인건비를 갈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유지분은 송승재 외 사인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유상증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 상환 자금이 40억, 그 다음에 탑업인 취득 자금이 120억, 그 다음 운영 자금이 140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140억 잡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계속 갈아먹는 걸 갖다가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매출 뭐 길어봤자 2년을 채 버티지 못할 그런 상황인 거고 증자 방식 보시면 주주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주 중에 과연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어쨌거나 발행 예정가는 3,680원이고 여기 보시면 10월 19일 날 신주 배정을 기준으로 잡고 청약일은 11월 21일 상황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여기서 구주 중에 청약할 사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 사람들에게 진행을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공모로 팔겠다, 뭐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연결 대상 회사의 변동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신규 연결로 해서 뉴트라시메시틱스랑 그 다음 넥서스 브릿지라는 곳을 갖다가 단기 중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월 5일날 이렇게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을 합니다. 이 돈도 없는 회사인데 그죠? 자기 것만 해도 못할 판인데 지금 다른 쪽으로 갖다가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뉴트라시멘틱스 요거 방금 신설된 그 자회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긴 좋습니다. 취득 목적은 자회사 유통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취득 금액 보시면 10억을 갖다가 여기에 무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10%에 해당하는 걸 갖다 자회사에 뿌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진환 전명선이 대표인 위시빈이라는 곳에다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주요 사업이 여행정보 공유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면서 무려 16억 원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략적 제휴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를 봤더니 노랑풍선이에요. 노랑풍선 지금 여행업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단기순이익 보시면 엄청나게 손실이잖아요. 그죠? 23억 3,700이나 손실인 회사 그리고 자본이 뭐 그나마 있기 때문에 부채가 적어서 버티곤 있지만 역시나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자본이 없는데도 이렇게 여행업세랑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알아보니까 상용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헬스케어 질병의 예방관리를 하는 뭐 다른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행업이랑은 아직까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죠. 뭐 여행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짜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은 사실상 연관관계는 거의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라이프 레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닥터콜, 뭐 하이, 오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헬스 솔루션 이거는 사실상 특별한 기술력이 없거나 뭐 유입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경쟁력 자체가 크게 없을 것 같죠. 그죠? 건강 검진 데이터를 갖다 인공지능 분석한다. 뭐 암 경험자 치료 경험을 공유한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 치료기계 뭐 레드필 숨튼 케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사업을 자세히 보면 닥터콜 뭐 이런 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솔루션인데 이런 식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을 닥터콜을 통해 가지고 한다 하고 서비스 사용률 수치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비대면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상 사람들에게 이제 좀 약간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뭐 노약층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뭐냐 좀 멀리 있는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특별히 이거를 사용할 만한 유입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 솔루션 뭐 헬스와 AI 합성으로 건강보험공단의 100만 표본 코호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뭐 경쟁력 있으려면 뭔가 유입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없다. 오화 이것도 뭐 솔루션인데 암 환자 간의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 이런 것들도 크게 메리트가 없죠, 그죠? 매출 실적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클라우드 뭐 애플 디바이스 온프레미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보시면은 아까 뭐 하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출액이 23년도 단기에 보시면은 1,000원이잖아요, 단위가. 54,000원이에요, 54,000원. 이거 의미 없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죠, 사업 자체를 갖다가. 그다음 나머지도 보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700만 원, 4,000만 원, 7억 7,8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도 10억을 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게 회사가 문제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운 거죠. 아무리 의료 AI라고 하더라도. 지난 22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했고 그다음에 태국 방콕의 상급병원인 뭐 어디와 이제 뭐 아까 하이 뭐 그걸 했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 없다. 54,000원이에요. 54,000원. 54,000원. 이게 지금 전부 다 룬이도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옆에서 의료 AI 그냥 따라가는 건데 무조건 테마성이고 투기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손실 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주 상황 요거 보시면은 이것도 답이 없죠. 수주 총액이 여기서 이미 끝났어. 끝났는데 이것도 해봤자 1억 8천에 1억 8천, 2억 5천. 상장 회사가 이거 전부 다 수주 잔고 남은 걸 해봤자 7억이 안 됩니다. 7억이. 그럼 이거 자체가 회사를 갖다가 사업 보고서를 안 읽어보고 샀으니까. 하한가 맞아도 이상하지 않고, 하한가 여기서 더 맞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겠죠. 이따가 차트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영업 비용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예 회사를 안 여는 게 나올 정도로 영업 손실이 오히려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주당 손실이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크게 쌓이고 있다. 그죠? 이런 회사를 사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사는 게 맞는 거겠죠. 당연히 폭락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AI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고, 기대감, 그리고 경쟁력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경쟁력 없는 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경쟁력 없는 회사들이 그 테마 따라서 주가가 등락이 있을 뿐, 테마 따라서 주가 싸다고 등락 있는 거에 샀다가 이제 완전 아작이 나고 오늘 하한가 맞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진행을 하는 곳은 이렇게 보시면 수익을 6% 정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가를 오전에 그냥 제시를 했고요. 이제 본연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터치는 안 하는데 여기서 한번 매도가 수정을 했고 기존에 이걸 확인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존의 목표가에서 그대로 매도를 하시면서 전혀 자신의 생활에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 본업만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자 멤버십 누적 수익현황 보시면은 단 10개월 만에 235%의 누적 수익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매수 매도 스윙방은 7월 10일 날 계좌를 했거든요. 딱두달 됐어요. 두달 동안 누적 수익률. 오늘 거 빼고 88%니까 한94%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매수 수익반의 누적 수익률은 4월 달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반년 동안 지금 150%가 넘어갔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고 여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뜨는 전화번호로 각각의 그반 이름을 갖다가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라이프 시멘틱스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걸 상장 초기에 25,000원이나 상장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마어마한 거품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기술 특례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주가가 당연히 회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매출액이 여기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고, 아까 팩트가 54,000원이잖아요. 단기에 54,000원을 갖다가 디지털 솔루션으로 벌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품화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이미 밀렸다는 거기 때문에 아예 날려버리는 게 낫다. 그럼 여기 연관되어 있는 임원들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동법이 우리나라 강력하기 때문에 임금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인형의 인형이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하한가 다시 맞고 최저점인 3,870원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분명히 이거보다도 주가는 더 하방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이게 유상증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최저 가격 보시면 아까도 유상증자 가격이 한 3,680원이었잖아요. 유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증을 하라고 유입 가격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주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더 이상 사지도 않고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떨어졌다가 요 가격대에서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는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면 되고.
원래 전체적으로 의료 AI들이 나빴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여기 루닛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엄청난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해외 뭐 어쩌고 뭐암뭐그 딥러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딥러닝이 뭐고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기업 자체가 고평가 받았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방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의료 AI 시세 자체를 낮추고 있다. 의료 AI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정말 매출액이 나고 있고 선두주자에 있는 그룹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떤 의료 AI 그게 있다더라. 뭐 무료 방송 보고 섹터 보고 뭐 뜬다 뜬다 간당한다 이런 거 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것보다 저곧 이렇게 반대로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반대로 떨어졌을 때 손실보는 폭이 훨씬 더 크고 이거는 도미노처럼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은 여기서 위에서 뭐 어느 정도의 뭐 그런 좀 조절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루닛의 임원들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3만 원대 아니면 1,100원대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 건드리시면 그냥 끝난다. 그리고 전략적 FI는 이미 18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모든 종목을 투자 이제 회수하고 나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 FI가 나왔을 정도면은 의미가 없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의료 AI 섹터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폭락에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무조건 폭등도 그렇겠지만 폭락을 한다는 기업은 처음부터 거품일 확률이 높은 거니까 이런 거 하실 바에는 차라리 저 문경호에게 연락을 한번 주셔서 한번 가디언즈 멤버십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폭락주 관한 영상은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펀드매니저 문견우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